얘기해.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알겠다? 엄마 너무 아파. 엄마 팔다리가 아파? 그 언제든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까? 그러겠대. 나중에 엄마한테 가까이 오지 말고 이렇게. 나중에 내가 말 잘 들을 때 치꼬리조차 한양대 타줘. 엄마 아파서 태희 마음이 어때?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잖아? 그럼 태희는 이제 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헤어질 안 헤어질 수도 있거든. 그러니까 엄마가 제발 마음 좀 안 아프면 좋겠다. 알겠어? 고마워. 태희가 주물러주니까 시원하네. 아이고 시원해. 아이고 시원해. 아이고 시원해. 고마워요. 근데 엄마 엄마 몸에 뭐가 있나 봐. 왜? 엄마 몸에 폭신폭신해? 폭신폭신한 게 아니라 딱딱해? 너무 딱딱해져. 뼈가 들어있지? 뼈? 나도 뼈들이 있는데? 말려봐. 나 진짜 말려봐. 뼈 있어. 뼈 있어. 딱딱해. 여기만 뼈 있어. 여기는 누르지 마요. 여기 뼈 있어도 안 돼? 팔도 주물러줘. 그쪽 팔 안 아프지? 아이고 안 좋아. 너무 아파. 근데 엄마 여기까지 뼈 있고 이제 나는 여기 뼈 있는데 근데 나도 여기 뼈 있는데 아빠는 어디 뼈 있어? 아빠는 어디 뼈 있어? 다리 뼈 있어? 여기 뼈 있어? 다리. 태희 엄마 아파서 속상해? 너무 속상한 거 마음이 아프고 그래. 왜? 그럼 나 헤어질 수도 있고 안 헤어질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제발 엄마가 안 아프면 좋겠어. 제발. 우리가 왜 헤어져 태희야? 우리가 자꾸 아파지고 마음도 아파지고 가슴도 아파지고 이빨도 아파지고 그러면 헤어질 수가 있잖아. 어떻게? 물속에서 투영하다가 빠진. 아 죽을 수도 있다고? 응. 죽어서 헤어질 수도 있다고? 응. 아이고 거기까지 생각했어? 엄마 안 죽게 말 잘 들어. 엄마 어디 뼈 있어? 다 있어. 팔에 다. 나도 다 있네. 여기 아 여기 배는 뼈 아니 여기 만지면 되게 뼈 있어. 태희야 엄마 팔 주물러주기 싫어서 다른 짓 하는 거야? 아니 팔 주물러줘. 네 여기도 주물러줘. 아 시원해. 아이고 태희 손이 아주 약손이네. 아이고 고마워요. 근데 우리 동생은 맨날 베링이고 말고 친구는 맨날 엄마 안 도와준대. 아 정말? 응. 태희는 되게 잘 도와주는데 엄마 청소도 도와주고 빨래개는 것도 도와주고 그치? 고마워. 네. 사랑해. 네 저도 사랑해요. 구독해주세요. 빵!